어떻습니까? 요즘에 저 미국은 코로나가 잘 진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예. 뭐, 그 세계에서 이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나라가 됐죠. 네. 근데 대부분 보면 이 대국이면서 민주국가들이 이 코로나 피해가 커요. 작은 나라는 비교적 좀 이걸 잘 방어를 하는데 큰 나라인데 중국처럼 독재국가는 뭐 그럭저럭 방어를 합니다. 근데 민주국가는 이게 참 도대체 이걸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막 중구난방이 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아, 이 자유체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강점들이 많이 있는데 긴 역사를 두고 보면 이렇게 갑자기 닥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같은 거 이거를 해결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또 자기들이 좀더 약간의 전체주의 체제가 더 효율적으로 극복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선전을 하는 거죠. 자긍심도 뭐 생기고 뭐 그걸 또 예.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전도 하고 그 수입도 하고 중국 그런 것 같아요. 인민들, 저, 여론조사 해놓은 거 보면, 그, 공산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들어가서 조사해 놓은 것들, 그 하버드에서 조사해 놓은 것들 보면, 공산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저는 저 공산주의 체제가 참 깨지기 힘들 거다, 중공은. 속에서는 잘안 깨진다, 저게. 그렇겠네요. 나중에 소련처럼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모를까. 예. 뭐, 내란이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 그런 거죠. 자기들 체제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영향을 상당히 오랫동안 강하게 받겠네요. 그렇죠. 아, 중국, 참 중국이 이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중국이 커지면 우리가 뭐 팔아먹을 것도 많고 뭐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덕을 많이 봤죠. 중국 덕을. 예. 그런데 그 중국이 저렇게 주변 국가들을 옛날에 중화질서처럼 그렇게 주변 국가들을 다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이런 식의 행태를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제 참 정말 난감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버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예. 유전자 안에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중화사상. 그게 공산당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 그냥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싱가포르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중국의 인민은행에 무슨 뭐좀 높은 사람이 왔는데, 그뭐 싱가포르 사람, 뭐 말레이시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조화리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거를 그 사람은 또 당연하게 여기는 그때 한참 뭐 30대 초반이니까 네. 젊었을 때인데 굉장히 생경했거든요. 저는 중국의 자유주의자들하고 좀 모임도 가져보고 그랬었는데, 그 어떻던가요? 자유주의자들조차도 굉장히 거만해요. 아. 주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거 참, 그래서, 야, 이거 쉽지 않다. 중국이 강해지면 옆에 나라들을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건 미국하고 정말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하고 이렇게 거리를 점점 두어가고 중국에 가서 붙으려고 그러니 이제 뭐 중국의 속국처럼 되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거죠. 그때 싱가포르에서 이제 인민은행에 그런 약간 높은, 우리나라 하면 네. 뭐 부장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그 고압적인 태도나 이런 거가 그때는 이제 30대 제 나이가 중반 정도 됐으니까 예. 상당히 그게 충격적이었던가 봐요, 내가. 그러니까 평생 그러셨군요. 동안 그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아, 그게, 아, 네. 저게 중국이 저렇게 대하구나, 사람들을. 예. 근데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거의 일치하네 보니까. 네. 저는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좀 중국인이라도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주 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연구자로 좀 알려졌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님이 중국의 자유주의적 전통이란 아주 잘된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 책이 아직도 서가에 꽂혀 있고 항상 오가면서 볼 정도인데 전혀 없더구먼요. 중국 역사에서.
자유주의적 전통이. 그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춘추 전국 시대 정도는 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그냥 이 전제, 그 황제 시스템이 그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철학적인 어떤 혁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저는 뭐 당연히 자유주의적인 전통 같은 건 없을 거라고 보고, 그건 우리나라도 사실은 똑같죠. 북한 사람들을 그러면 보면 저는 똑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북한, 거기 무슨 자유주의가 있겠어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 자유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 한 70년간 우리가 별로 원치도 않는 상태에서 미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와서 그러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생활로 누린 거죠. 생활로. 하지만 자유의 철학은 없어요. 여전히 우린 자유의 철학이 없습니다. 자유의 철학을 가지려면 남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내 자유가 아니고 남의 자유를 존중하고 남의 재산을 존중하고 그리고 양심 있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이 자유주의의 전통인 건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 남한도 없어요. 다만 미국 시스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그렇게 사라진 거지 뭐. 그런데 하지만 이제 그렇게 사라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또그 바운스 백이라고 합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우리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뭐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걸 보면은 아, 원래 우리 모습이 원래 이거였구나. 그거예요. 원래 그거고 북한처럼 갈 거예요. 분명히 저는 경애하는 무슨 동지 뭐 이렇게 분명히 갑니다, 이거.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그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거는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죠. 그냥 저 사람은 하나의 기능적으로 그냥 저 대통령직을 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선출된 자, 위임받은 자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일만 하고 너는 나가 이게 아니고 그냥 떠받드는 위대한 지도자 동지이고 그래서 그 지도자 동지가 나를 보살펴줘야 되고 뭐 이런 관계를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는 역대 모든 그런 대통령들이 비극적으로 끝난 거라든지, 아니면 일단 외부에서 청와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뀐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심성 구조의 근본을 뒷받침하는 그런 사례겠네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그 인간이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의 DNA 속에 그렇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머리는 존경을 하고 또 존경받게 행동을 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할 때도 많고 대개 그 인간의 집단들을 보면 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 19세기 이후에 소위 서구 시민사회라고 하는 데죠. 그게 수만 년 인류 역사에서 벗어난 거예요. 거기 살짝.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은 그 사상혁명이라고 하는 거를 거쳤던 거고, 그리고 그 사상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죠. 그 가장 비슷한 나라가, 현재는, 그러니까 그 초기에 미국의 그런 모습을 가장 그대로 갖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지금. 지금 스위스고. 현재 스위스가 초기 미국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는 대통령이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가지고 스위스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 사실은 난센스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냐면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은 자기 사무실도 없어요. 스위스 국회의원들은 자기 사무실이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국가가 뭐
뭐 내가 너희들 선출해 놓은 건데 뭐 너희들 좀 이제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의 DNA에 품고 나온 그 DNA를 뛰어넘는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이. 그 본능을 극복해서 그 너머 세계로 그렇죠. 진입할 때, 성공할 때 이제 그런 종류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탄생할 예. 수 있구나. 그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냥 본능대로 행동을 하는데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온통 파퓰리즘이 나오고, 그냥, 때로 몰려가가지고선 그 힘 있는 군중이 돈좀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 돈 뺏어 오고, 가서 잡아 죽이고, 뭐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 박사님,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에 그 네. 스위스란 나라가 기본소득제를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반대를 하고 할수 있는 힘이 나오구나. 76대 24로 부결을 시켰어요. 압도적인 표차로.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멘탤리티를 반영하는 예, 표잖아.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3대 1이라고 하는 게 우파 대 좌파예요. 그리고 의회 의석수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의석수도. 그리고 거기에 우파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의 우파는요, 스위스에 갖다 놓으면 좌파예요. 중도 좌파 정도 되겠네. 예. 극단적인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있겠네요. 스위스 같은 경우. 그렇죠. 75%가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75%가, 한 달에 300만 원씩, 한 달에 1인당 300만 원씩 주겠다는 제도였습니다. 그 기본소득제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4인 가족 생각하면 1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한 달에.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75%가 찬성하죠. 아, 75% 넘겠는데. 글쎄요. 뭐, 이번에 그, 뭐예요? 1인당 100만 원씩 준 거? 그거 투표하라 그래서만 80%는 찬성하지 않았을까요? 80% 됐겠죠. 예. 그런데 이 나라는 75%가 반대예요. 왜? 아니, 국가가 뭔데 나한테 돈을 주냐? 그리고 네가 그거 뭔데? 결국 내 세금 아니야, 결국은. 왜 네가 인심 쓰는데? 결국 그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야, 뭐,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주면 좋잖아? 나중을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사람이 그건 또 두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많이 예. 필요한 거죠. 그 스위스의 그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통령도 휴가 갈 때는 그냥 기차 타고, 전용 기차가 아니고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표 사가지고 그냥 기차 타고 가고 하는 그 모습이 미국의 초기 모습이고, 미국의 건국 이념이었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미국도 굉장히 타락해 있는 거죠, 현재는. 거기에서 보면. 그게 이제 60년대에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같은 위대한 사회 건설, 그때 이제 좀더 힘을 받기 시작한 거죠. 미국은. 언제부터? 미국이 뉴딜 정책부터 그렇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그 1930년대. 1930년대 그 루스벨트가 했던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미국식 스탈리니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벨트의 경제 참모들을 브레인 트러스트라고 불렀는데 그 브레인 트러스트들이 루스벨트가 대통령 선거 나가기 전에 유럽 순방을 합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그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무솔리니이고, 또 하나는 스탈린이었어요. 이게 미래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예, 사람들한테. 1920년대에는 이 사람들이 미래였어요. 왜냐하면, 1920년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타락하기, 뭐, 타락 그 자체라고 보였던 거고, 그리고 1929년에 봐라 망했잖아. 이렇게 된 거죠.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예.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해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미국의 소위 진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 무솔리니와 스탈린처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자본주의 그 다음의 시스템인 거야.
그런데 무솔리니가 안 만나줬어요. 이 루즈벨트의 브레인 트러스트들을. 근데 스탈린은 만나줬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한 달인가를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영광이었지, 그 미국 지식인들로서는. 그리고 그 배운 대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소위 뉴딜이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건 미국식 사회주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포스터들을 보면요. 뉴딜 프로그램의 포스터를 보면 소련하고 똑같아요. 막 이렇게 주먹 쥐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노동자들 예, 노동자들 막 똑같이 그렇게. 그런 종류의 노동자와 관련된 이제 포스터라든지 예, 그림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뉴딜을 하는데 뉴딜 다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나중에 다 덮여버린 게그 실패가 덮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정책이 다 실패했는데 코로나로 다 덮여버렸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미국에서도 있었고, 그게 2차 대전이었어요. 진주만 공격을 당하면서 뭐 뉴딜이고 뭐고 다 없어진 거죠. 그냥 다 거기에 덮여가지고, 그리고 전쟁 경기가 일어나게 된 거죠. 네. 네,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뭐 엉망진창인데 오늘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그 건국 이념이 있기 때문에 뭐 좌충우돌 하다가도 뭐 가긴 가요. 근데 우리는 건국 이념은 이승만 대통령한테만 있었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건국 이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라진 거고. 사라졌다는 표현이 적당하겠네. 예. 산게 아니고. 그리고 전혀 원치 않았던 방식이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 밥, 네 밥벌이는 네가 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건 원치 않는 방식이에요. 밥벌이는 국가가 나를 먹여 살려줘야지. 북한 방식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원형을 또 이제 영어 일기하고 한글 일기를 남겼던 윤치호 선생. 예. 윤치호 선생의 그런 일기를 보면은 그게 식객 문화라든지 예. 윤치호 선생이 그 개탄하는 거 이런 거가 보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의 원형, 원래 모습을 더 이렇게 실감나게 볼수 있는 네.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원형이요. 제가 필리핀을 좀 공부를 해봤는데, 필리핀도 똑같아요. 그게 인간 자체가 다 똑같아요. 필리핀 사람들이요. 엉망으로 살잖아요. 필리핀에서는.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필리핀계 미국인들은요. 괜찮지? 아시아계 중에 가장 잘 사는 게 인도가 1등이고 1이고, 예. 필리핀이 그 다음인가 그래요. 영어도 힘이 되겠지? 예. 영어도. 그럼 차이가 뭐냐? 필리핀에 있을 때와 미국에 갈 때하고 차이가 뭐냐? 필리핀에 있을 때는 논팽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 시켜가지고 돈 벌어오게 하고 남자들은 마약하고 그냥 뭐술 처먹고 이거 처먹는다고 그래서 되나 이거. 뭐 아무튼 필리핀 사람들 생활이 그래요. 남자들이 일을 잘안 해요. 근데 미국 가면 그런 게안 되는 거죠. 각자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필리핀의 그런 생활 방식이 사실은 조선시대의 생활 방식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비슷하겠네.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살수 없게 된 거야. 아침 일찍 깨우고 예, 새마을 노래 틀어주고. 뭐 새마을 노래 틀어놓고 그냥 새벽마다 일어나라 그러고 나가서 일하라고 그러고 그냥 수출하라 그러고 그 덕분에 별로 원치도 않았는데 일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잘 살게 된 거죠. 세계로도 나가게 된 거고 근데 별로 원치 않았던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치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배가 좀 불러지면서 이제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시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민족의 습성과 인간의, 그 어떻든 간에 스위스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은 한번 본능을 한번 박차고 나가는 그런 새로운 본능을 만든 새로운 겁니다. 본능을. 예, 새로운 본능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남한테 절대로 기대서 사는 거 아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데는요, 그 노동자도 그 해고 규제가 없어요. 한달 전에만 얘기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우파예요. 75% 우파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들이 다 우파라는 겁니다. 그럼 좌파는 누구냐? 스위스에 교수들이에요, 거기도. 좀뭐 언론인들 뭐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강남 좌파들 있잖아요. 스위스도 그렇더라고요. 좀 공부 좀한 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고 뭐다 그래요, 거기 보면. 그런데 생활인들은 우파들이고 각자 알아서 밥뭐 먹고 사는 거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뚜렷한 거죠. 그게 이제 생활인들은 뭐 생활해가면서 문제의 본질을 볼 거고, 예. 문제의 본질을 못 보면 이제 망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상아탑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못 보더라도 멋있는 먹고 소리만 해도 먹고 하면 살 이제 수 먹고 있단 살수 있는 거니까. 말이에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네.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 서론이 굉장히 길었네. 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간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또한 달의 그런 도약이 없으면은 결국 인간 본성에 의해서 압도되고, 압도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남한테 빌붙어 살고 그래서 어려워지는데, 김 박사님 의견은, 아, 이게 우리가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자유주의 체제에 살게 됐는데 점점 더 계획과 관습이 강화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그점 여러분들 한번 참조하시고, 참 그런 본성을 극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일 같아요. 자.